그전에는 대자로 예민이란 말을 말했죠. 안 하니. 저는 열의 가장 작은 동생이라 부처님의 자애를 입어서 지금 출가했으나, 어엿비 여기는 것을 믿어가지고 담문만 하고 무루를 얻지 못해서 삽이라 줄을 잘 보가지 못하고 거기에 몰락되어서 은사에 빠졌으니 진심의 소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는 대자로 예민하사 저희들에게 사마타 길을 열어주어서 천재로 하여금 미려차 악견을 버리도록 해주시오. 거기서는 대자라고 했죠? 여기서는 대비라고 했어요? 그때 세존이 아난과 미 대중들을 계시 가사. 아난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대중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계시를 하려고 지금 부처님께서 폼을 잡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에 들게 하고자 하사. 무생법인을 알아야 그 사마타 길을 제대로 알고 여러 대중과 아난이 그 본래의 참마음자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무생법인은 생멸이 끊어진 생멸이 없는 법을 아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적어도 팔찌보살 정도가 되어야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먹을 내밀고 안 하시네. 부처님이 사자의 자리에서 사자로 된 자리라 사자가 의좌를 받들고 있는 법주사 같은데 저 하엄사 같은데 보면 쌍사자가 뭐 받들고 있죠. 법상을 사자로 요즘에 큰 법상은 사자가 받들고 있는 그게 있죠. 사자 후 법문을 하는 그런 사자는 여러 동물에게 공포심이 없고 우렁찬 소리로 아주 큰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아주 막힘없이 크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다 깨우쳐주는 무소유의 그런 미묘한 설법을 사자후라고 사자에다 비유를 해서 그래서 사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신들한테는 이 자를 쓰죠. 이 큰신들한테는 예하라 사자의 자요. 사자. 그런데 누구는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대요. 이건 틀린 거예요. 얼굴 모자를 써가지고 얼굴 밑에다 편지를 붙일란가. 예하란 말은 그 귀화란 뜻과 같이 쓴 거죠. 귀화 또는 자화. 이런 편지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큰 스님한테는 예하라고 사자의 자를 써요. 그러니까 난놈은 난놈이죠. 사자가. 사자하고 호랑이는 사람들이 짐을 싣고 나르는 그런 고역을 못 시키죠. 코끼리나 낙타나 말이나 당나귀나 소나 그것들은 얼마나 커? 사자보다도 훨씬 더 크지요. 그래도 그놈들은 소리가 별로 웅장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그 밭도 갈고 짐도 나르고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싣고 다니니까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하는데 사자와 호랑이는 조그마한 것이 말이죠. 소리가 대단히 커가지고 그런 무거운 짐을 날르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날려라 하면 아마 잡아먹을 거예요, 사람. 그렇게 좀 사람이 사자같이 잘나버리면 남한테 지배를 받지 않은데 저런 동물도 잘나놓으니까
지배를 덜 받지 않아요. 백두산 지금 고랑이 저쪽으로 저 강릉내로 이사 간다고 그 전에 한번 발표 가야 돼요. 좌우 새끼 날 때가 돼가지고 고리 강릉내라고 쳐 저 봉선사 절 있는 그쪽이라 세조대왕 등 있는데 강릉 사자의 자리에서 안안어 청소리를 만지시고 안안이 겁을 내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니까 위안을 시키는 거예요. 여래가 항상 말씀하시되 여기서 법문을 지금 하시잖아요. 모든 법은 생기는 바가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바며 이 말이나 하암경의 일체 유심조나 같은 말 아니요? 하암경에는 응관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유심조라고 한 것이나 유심소연이나 같은 말 아니요? 우주만법이 다 생기는 것은 마음에서 나타난 바라 우주만법이 생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다 나타나 생긴 거란 말이요. 제법이 또 일체 인과와 세계 미진도 마음을 인하여 그 자체를 이루었다고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요. 열애가 항상 그런 말을 했다 말이요. 일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인과는 범부와 성인들, 권교와 칠교 그런 것들이 다 인과요. 가령 범부들은 업을 지어서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그게 범부들의 인과고 성인들은 발심해서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해탈의 그 과보를 받는 것도 인과죠. 범부와 성인들이 다 인과 관계가 다 있죠. 일체 인과와 세계 미진이 세계와 미진이 세계는 큰 덩어리죠. 땅덩어리 같은 거. 미진이라 해서는 지극히 작은 물체죠. 미진이 합해가지고 큰 세계를 형성하죠. 물질이죠. 다 세계와 미진은. 큰 물질은 세계고 작은 물질은 미진이죠. 세계와 미진이 다 온갖 물질계 정신계가 전부 다 마음으로 인해서 자체가 되었다고 열애가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단 말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나는 지금 만약에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마음이 없는 것이 토목과 같아가지고 이것 떠나서는 마음이 따로 없다고 지금 아나는 그렇게까지 궁지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주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타나서 마음에서 생긴 것이고 일체 원인과 결과나 세계나 미진 물질계 정신계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을 항상 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능가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능가경보다 나중에 설법이겠죠. 이경이 저 전번에 능가경 말이 나왔잖아요. 네 가지 그 뭐죠? 문수 사립을 못 걸련 뭐 사대 제자와 더불어 말할 때 뭐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뭐 그런 말 나왔죠. 법륜을 굴릴 때 뭐 거기다 능가경 법문들 아니라요. 그러니까 능가경보다 이게 나중에 된 거예요. 법화경보다 더 나중에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 법화경이 나오거든. 처음에 때 25원 통에 보면은 지지보살이 법화경 연설한 것을 듣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보면 지지보살 나오죠. 근데 등엄경에 그게 나와요. 아나나 만일의 모든 세계에 일체 있는 바와 온갖 소유라서는 모든 존재들이죠. 그 가운데 내지 풀잎과 누결에 이르이 누결이라서는 칠락 같은 거예요. 실크로드
실크 같은 거 전부 다 누계라뇨? 삼 같은 거, 명주 같은 거, 또는 무명, 그 목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을 빼니까 누결이죠. 그런 것에 풀잎사귀나 저런 저 식물 섬유질, 섬유질이 내나 누결이죠. 실크도 내나 누결에 해당되죠. 그 근원을 따져보고 있는 데 모두 다 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 뭐든지 자기 자체가 있잖아요. 풀은 풀잎 자체가 있고 섬유질은 섬유질 또는 것이 저 나무는 나무, 돌은 돌, 전부 다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여기도 종령이라고 또 나오네요. 비록 허공이라도. 또한 명모가 있거든. 허공도 허공이라는 이름이 있죠. 허공이라는 모양이 있죠. 허공은 텅 빈 것으로 보이죠. 물속에 물 보듯이 보이죠. 허공도 보이잖아요, 지금. 허공이 지금 안 보여요. 허공도 보이는 모양이 있죠. 바람도 보이는데 저 허공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바람 못 본다고 하대요. 바람이나 허공이나 다 있는 거예요, 거다. 개는 뭐 눈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있죠, 개가. 개가 눈을 못 보니까 눈 오면은 굉장히 좋아서 막 뛰고 막 눈 맞으면서 눈에서 막 딩글딩글 굴르면서 개가 열물이거든. 뜨거운 물건이라요. 그러니까 개고기 먹으면 양기가 좋아지는 것이 열물이기 때문에 대략 양기 좋아하는 좋아지는 그 약물 같은 것은 전부 다 열물이라요. 인삼도 열기가 있거든. 또 거시 같은 거 저 개고기 같은 거 부자 같은 거 부자 먹으면 양기가 빨리 촉진이 되는데 그것도 다 뜨거운 열물이거든. 그러니까 개가 열물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뜨겁거든. 차가운 눈에 가서 눈을 받고 막 눈 맞으면 굉장히 개한테는 좋은 거라요. 보든지 눈을 보든지 못 보든지 상관할 것 없이 개한테는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세상이라고 눈만 날이고 눈 위에서 설치면 자기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런 허공도 다 또한 명모가 있거든. 그런데 어찌 하물며 청정 요정명심이 청정하고 묘하고 청정한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요정명심이라고 해도 될 건데 청정을 더 붙인 것은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수식한 거죠. 넉자백이 문장이에요. 능암경이 그래서 넉자 맞추려고도 또 했죠. 아까 불이열반 원 청정체가 바로 청정 요정명심이라요. 그것이 일체 마음의 근본이 되거니 성이란 말은 본성이 된다 말. 일체 마음이라고 한 것은 유식론에 나오죠. 팔식 같은 거 또는 침소가 많이 있죠. 침소가 뭐 사십 몇 개인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일체심이라. 아까 추궁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도 일체심에 속해요. 마음의 종류가 많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기뻐하고 썩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도 다 마음 아니요? 그런 것이 일체심인데 그 일체심의 가장 근본은 어떤 거냐? 청정 요정명심입니다. 보리열반 원청정체 참마음짜리가 일체 마음의 근본이다 말이야. 나무 둥치가 나무 줄거리, 나무 가지 이파리에 가장 그 중치가 되지요. 그와 같이 일체 마음의 본성이 되거니 어찌 실체가 없겠느냐. 마음이란 그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아까 나란히 겁을 내가지고 놀래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토목과 같다고 그것 떠나서는 다른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위안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만지시면서 모든 우주만법이 다 마음으로 되었고 일체 인과법이나 또는 세계 미진
물체, 작은 물체나 큰 물체나 물질계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 뭐든지 다 그 체성이 있고 또한 명칭도 있고 모양이 있는데 마음이 왜 그 자체가 없겠느냐 말이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진심은 있다 말이야. 그러나 망심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망심은 무실이고 진심은 유실이죠. 진심은 실체가 있지만은 아까 그저 말한 것은 안하니 말한 것은 망심이라요. 망심은 실체가 없어요. 무실. 유명무실 같이 유명무실이요. 망심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지는 없어요. 진심은 이름도 있고 실도 있고 실체가 있어요. 아까는 유명 무실이지만 이건 유명 유실이다. 아직도 궁금증이 안 풀려요. 궁금증이 빨리 풀려버리면 능암경 졸업해버려요. 만약에 내가 분별 각관 소요지성을 지비나요. 너란 말은 안한이죠. 안한 네가 분별 각관으로 아는 바 마음을 집이나요. 집이랑 고집하고 그걸 아끼어서 아낄린 자 그것이 꼭 자기 안하는 마음이라고 그걸 놓기가 싫고 그걸 부정하기가 싫어서 아까 추궁하는 그 마음이 분별 각관 마음이죠. 분별 각관으로 아는 바 마음 그것을 그것의 허망한 망심이라 지금 그 망심을 고집해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진짜는 진심이죠. 마음은 여러 가지에 통합니다요. 마음 진짜 하나가 망심도 되고 진심도 되고 또는 망심도 되고 선심도 되고 악심도 되고 밑에 마음심자는 여기서 말하는 진심 참진자요. 참마음이요. 옆에다 진심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참진자만 딱 적어놓으세요. 그걸 참마음으로 여긴다면 이 마음은 응당 일체 색향 미촉과 모든 진우 사업을 떠나고서 별로 온전한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로다. 색향 미촉을 그냥 줄여버렸죠. 색성 향미촉법 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색향 미촉은 네 가지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재진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소리와 법을 말한 거죠. 색성하는 소리 또는 법. 법진도 있죠. 색진 다음에 성진 마지막이 법진이죠. 그래서 재진은 법진하고 성진을 가리키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사 진업이라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를 사라고 하고 일이 마무리가 되면 업이라고 해요. 책향 미초 이건 네 가지는 나왔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재진이라고 한 데서 재진. 재진이라는 두 글자가 여기 이제 성이 포함돼요. 성. 성진하고. 이거 진달이죠? 법진하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란 말은 뭐냐? 사가 처음 시작이요. 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요. 끝맺음이 업이라요. 진사, 진업이란 뜻이요. 육진의 사실. 육진의 그, 여러 가지 형태, 그 육진의 사업이란 뜻입니다. 이 사업이란 말이 사업은 바로 육진 색성향 미촉법 육진의 사업이란 뜻이에요. 진사 진업으로 재진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성진하고 법진이 포함되니까 요 전부 하면은 색성향미촉법 육진이죠. 네? 이 마음이 일체 육진의 사와 엄용, 육진의 사실과 엄용을 떠나서 따로 온전한 성품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별해서 아는 그 마음은 육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하지. 육진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 말이야.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참마음이라고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 육진의 여러 가지 사실과 엄용, 육진의 재진 사업을 응당 떠나서 온전한 성품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온전한 성품은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육진을 떠나서는 그 분별의 마음은 자체가 없잖아요. 육진에 의해서 있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채가지고 붙이는 바람은 부채가 이렇게 움직일 때만 바람이 일고 부채를 가만 놓아두면 그 바람은 없죠. 그와 같이 육진에 의해서 보거나 듣거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 분별, 망상은 육진에 의해서만 존재하지 육진을 떠나서는 존재 못하니까 그건 참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걸 참마음이라고 한다면 육진의 그것을 떠나고도 그 자체가 있어야 될 거다 말이야. 그러나 그 자체는 없거든. 육진 떠나서는 그 분별심은 없어요. 분별심은 육진에 의하여 존재하지 육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부처님은 다구치는 거죠.
이런 말이죠. 분별심. 아까 분별, 각관, 소, 요지성. 분별심은 육진에 의하여 존재하고 육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온전한 성품이 없거든. 온전한 성품이 있어야 할 건데 그건 없거든. 육진 떠나서는. 그러므로 진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건 망심이다만. 분별심은 망심 아니요? 허망한 마음이죠. 육진 경계가 있을 때는 있고 육진 경계가 없을 때는 없거든. 화경에서 이렇게 화경을 태양에다 대면 불나죠, 불. 그러면 태양이 있을 때는 불이 붙지만 태양이 없을 때는 안 붙어요. 화경 가지고는 불이 안 나와요. 화경 자체는. 그와 같이 육진경계에 의해서 분별심이 작용하는 것도 태양에 의해서 화경이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이 두 개다 대면 불나듯이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육진경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고집하지 말라 말이야. 항상 존재하는 그 마음이라야 너 참마음이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하면 그건 참마음이 아니다. 그건 생멸심이지. 있다 없다 하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하니까 생멸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생멸심을 가르치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까 저 위에서 마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에 들고자 하사 그런 말이 나왔죠. 아난과 대중을 계시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에 들어가게끔 하고자 해서 이런 법문을 하시는데 무생법인 그걸 바로 진심을 알아야 무생법인을 알아요. 무생법인을 알면 바로 그건 진심을 알게 돼요. 그만할까요?